안녕하세요. 결고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해줘야 될 일이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배추를 우리가 흔히 묶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왜 묶어주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바로 이 배추 잎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추 잎사귀가 그야말로 영양소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여기에 결구가 시작되면 어떠한 성분이 합성이 되냐면은 오옥시라는 성분이 합성이 되면 이 오옥시는 배추잎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합성이 되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배추잎 뒤쪽에서 성분이 합성이 되면 배추잎 뒤쪽이 막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 안쪽에는 오옥신이 없기 때문에 어쩌냐 오그라들겠죠. 이렇게 밖에 요 밖에가 옥신이 많으니까 늘어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이게 바로 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구가 되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옥신 성분이 많이 합성이 돼야 결구가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를 딱 이렇게 묶어 놔둬 버리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부 면적이 이렇게 묶어 버리면 오므라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옥신 성분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구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구라는 것은 바로 자연적으로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되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묶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물을 어느 정도 그러면 줄 것이고 어디에다 어떻게 줄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는 내지 95%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평에 그냥 10아르당 3000주가 배추가 심어졌다고 가정하에 그랬을 때 하루에 배추 크는 속도는 10아르당 200kg가 막 증가가 돼요. 무게가. 그러면 배추 한 주당 한 60g 그러니까 계란 한 개의 정도 무게가 늘어나면 그만큼 물량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추 한 주당 하루에 물 필요량이 땅으로부터 배추 한 포기가 60cc를 물을 흡수할 정도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아르당 300평당 하루에 배추가 물이 흡수량이 200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은 그러면 300평당 어느 정도 줄면은 그 정도 배추가 흡수가 되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준다 생각을 하시고 가정하에 물량을 계산하면은 보통 물을 20톤에서 30톤 정도 물량이 300평에 줘줘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줘? 그러는데 물이 주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주당 60cc 정도 흡수를 하려면은 20톤 내지 30톤을 300평당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결구가 시작되기 시작해서부터 20일 내지 30일 정도. 그러니까 배추 파종 후에 80일 정도 되면 결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을 저희 같이 정식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두 달 정도면 결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되니까 물이 이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보세요. 겉이 푸슬푸슬하죠? 이렇게 겉이 푸슬푸슬합니다. 땅이 이렇게 푸슬푸슬했을 때 다시 물 주기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떡잎이기 때문에 겉잎이 시든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속 안에도 이렇게 다 푸슬푸슬 되잖아. 이때 물을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을 왜 흠뻑 주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가물었을 때는 지금 배추 뿌리가 위에 이렇게 들떠 있고 땅 속에 물은 저 깊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뿌리가 물을 올리도록 모세관 현상, 그러니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려면 물을 흠뻑 줘서 이 물이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바로 땅 속에 물과 만나져야 됩니다. 이 만나졌을 때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게 되면 땅 속에 물하고 못 만나면 모세관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냥 또 증발이 되거든요. 이 배추가 빨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듬뿍 줘서 저 아래에 있는 물과 지하수와 함께 만나서 이게 위로 뿌리가 쭉 물을 빨아 올려서 입으로 이렇게 줄기 이동, 줄기로랑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물을 흠뻑 주시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세관 현상 실험 전에 그러면 물은 어디에다 줄 것인가? 바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점적관수, 그러니까 이 비닐 멀칭 해놓은 속에다가 관을 묻어서 물을 주는 방법이 제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오팔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을 이렇게 호스로 해서 바로 요 밑에다 줄 수도 있어요. 이 밑에다 줄 수도 있지만 흙이 다 내려와 버리니까 이 고랑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줘서 물이 이렇게 흠뻑, 고랑에 흠뻑 젖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실험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관에 대한 거. 자, 이렇게 저 아래가 물이 지금 지하에가 이렇게 물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게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뿌리가 어쩐 거는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있고 또 어쩐 거는 이렇게 짧게 있어요. 네,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뿌리가. 이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고랑에다 물을 주면, 자 보세요. 이렇게 주면 이제 이런 뿌리가 물이 적셔지겠잖아요. 흐트리가 적셔지면 일이, 물 이동이 일어납니다. 저 아래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을 해서 줄기로 가거든요.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주실 때는 바로 한 번 주실 때 듬뿍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때 매일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줬을 때는 어쩌겠어요. 항상 이 뿌리가 물에 잠겨 있어 버려, 이렇게 물에. 그래서 산소가 부족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썩는 현상이 일어나고 습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매일 주시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줘서 쫙 빨아먹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을 좀 뒀다가 또 물을 쫙 이렇게 줘서 빨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오팔계가 강조를 드리냐면, 다른 거 해줄 관리는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바로 물 관리를 잘 해주시고 배추 묵지만 않으면 결구가 잘 돼서 풍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영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일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배추 잎 끄트리가 말아져가지고 또 안에까지 갈변이 일어나서 석회결핍. 근데 석회라는 것은 밑거름으로 다 줬잖아요. 그 줬던 밑거름 바로 뿌리로 해서 칼슘이 이동이 됩니다. 석회를 줬을 때 칼슘이란 성분이. 그러는데 이 물이 없으면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어쩌겠어요? 칼슘이 밑에서 올라오질 않겠잖아요, 이렇게 떠 있으면. 그래서 칼슘 부족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물을 주면 어쩌겠어요? 저 아래에 있는 뿌리에, 뿌리로부터 칼슘을 이동시키니까 입이 마르는 현상이 없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칼슘 이동에도 촉진하고 모든 영양소 이동은 바로 물이 있어야 이동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식 60일 정도 될 때 결구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물을 안 주셔야 배추 맛도 더 좋고 저장성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을 줄 때 위에다 주지 마시라는 걸 더 한번 강조 드릴게요. 위에다 뿌리게 되면 배추가 물러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은 고랑이라든지 뿌리 쪽에 가까운 쪽에 듬뿍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갈면 잘 해줘도 모든 이 배추라든지 무가 잘 자라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물주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주셔서 지금 올해 정말 비싼 금추잎 이러한 배추를 잘 재배해서 풍작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